실학 브리핑 단계수록 2 절목의 필요성과 독일원. 큰 일을 이루려면 작은 것에도 치밀해야.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도 반기수록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주제가 여러분께 부담 줄까봐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학사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어는 도기와 절목입니다. 먼저 독일어는 도기입니다. 도는 길도, 기는 그릇기입니다. 주역풀이에 의하면 형이상의 것은 도, 형이하의 것은 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는 형상 이상의 원리 같은 것을 말하고 기는 형상을 갖춘 사물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윤리도덕 또는 정신적인 것을 도, 기술제도 또는 물질적인 것을 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체와 절목이란 단어입니다. 예글에서 종종 만나는 대체와 절목이란 단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대체는 대강의 요점 또는 큰 원칙과 같은 것이고, 절목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 조항과 같은 것입니다. 반개수록 서수록 후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형원은 지적합니다. 대체를 좀 안다는 사람이 막상 일을 해보면 허술해서 결국 일을 이루지 못하고 만다. 이는 대체만 믿고 응당 필요한 절목을 적절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시 총론은 있는데 강론이 부실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형원은 절목에 해당하는 반개수록을 썼다는 것이죠. 유형원은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천하의 이치란 대와소 두 가지가 서로 떨어진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일이란 큰 것과 작은 것이 따로 있지 않다. 여기서 큰 것과 작은 것이 태길적 관계는 아니죠.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유형원은 이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길이를 재는 자가 눈금이 잘못되어 있으면 자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고기 잡는 그물이 그물눈이 잘못되어 있으면 벼리만 갖고 재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과거 성수대교가 느닷없이 붕괴되는 참사가 있었죠. 나사못의 결합 방식의 붕괴 원인이 있었다는 전문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부품인 나사못이 전체 교량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이죠. 일찍이 반개수록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오광훈인데, 그가 쓴 반개수록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덕은 하늘의 근원을 두고 정치제도는 땅의 근본을 두는 것이니, 하늘을 본받아 배우면서 땅을 모르거나 땅을 본받아 배우면서 하늘을 모르는 것이 어찌 옳겠느냐. 도덕과 정치제도를 각각 하늘과 땅에 연결시켜 구분하면서 어느 한쪽을 소홀함이 없이 양쪽 모두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광훈은 주역에 나온 도와 기를 말하면서 정치제도는 기에 속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도와 기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유형원이 대와 소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을 오광훈은 도와 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빠른 독자들은 아셨겠죠. 반기수록은 대체절목에서 절목, 대소의 소, 도기의 기에 속합니다. 대소론, 본말론, 채용론 등의 논의는 모두 도기론의 논의 프레임과 통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합니다. 먼저 조선 후기 위정자 내지 식자들의 주류적 관점인데요. 도덕이 크고 중요한 반면 제도나 기술은 중요하지 않다. 큰 것을 갖추면 작은 것은 자연히 따라온다. 아무래도 제도나 기술에 관해 소홀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 실학자들은 유형원이나 오광훈처럼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관점입니다. 도덕적인 사회가 되려면 기술이나 제도도 잘 갖춰야 한다. 큰 일을 제대로 이루려면 작은 것도 치밀해야 한다. 실학자들이 상대적으로 기술이나 제도를 중요하게 여긴 바탕에는 이런 관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의 논의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실천을 위해서는 큰 방향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작고 구체적인 것에 좀 더 힘써야 한다. 둘째, 과거의 도덕주의 편향은 기를 소홀히 한 것이요, 현대의 물질주의 경향은 도를 소홀히 한 것이니, 이제 우리는 정신과 물질이 균형을 이루는 조화로운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일에서 큰 것과 작은 것이 따로 있지 않다는 유형원의 말은 대단히 중요한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큰 일을 제대로 이루려면 작은 것에도 치밀해야 합니다.